자,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마지막 장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화학업종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화학업종은 아무래도 좀 소외가 됐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익률은 좀 어땠습니까? 네, 철저하게 소외가 됐고요. 저는 올해는 정말 많이 힘든 장이었지만 내년에 의외의 업종에서 좀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업종,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업종에서 기회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어느 업종입니까? 그게 화학 업종도 화학인가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요. 그 이유는 화학이 철저하게 경기 민감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두 달 동안 굉장히 중국 관련된 내수 소비와 연결된 그 뭐 화장품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여행 관련된 업종이 굉장히 좋은 추가 아웃퍼폼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나타냈는데, 화학은 이제 경기 민감, 화학과 철강 경기 민감주로 화학도 역시 중국의 인프라와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학도 중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중국 봉쇄가 풀리면 화학 업종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일단 경기 민감 업종이니까 지금 사실은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화학은 철저하게 이제 플라스틱의 수요를 보면 되는데 플라스틱은 경기가 아무리 침체되고 위축된다고 해도 줄일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 관련돼서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단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화학 업종은 공급을 더 이상 줄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더라도 공급단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수익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수 대비 훨씬 부진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한 달간 어제 종가 기준으로 5% 정도 하락했다면 화학업체 한 달 평균 한 마이너스 8% 정도로 지수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네. 화학업종의 특징적인 거는 이런 소위 말하는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 대부분 화학업종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차전지 소재 업종에서도 굉장히 부진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화학업체 하락률 상위를 보시면 2차전지 관련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이수화학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전혀 지금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은 오히려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예, 기초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내년에 실적이 빠질 것까지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금 화학업체, 순수 화학업체들만 올랐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순수 석유화학 업종 중에도 소위 말하는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업종이 좀 올랐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단에서 철저하게 이제 공급이 더 이상 더 폭발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처럼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타이트한 수준이 유지된다 치면 가격이 다시금 제품 판가가 적정선을 더 떨어지지 현재의 수준에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유가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유가가 빠짐에 따라 적정 수준의 유가만 유지한다면 화학 업종의 스프레드는 유지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먼저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싱가포르 정제 마진 기준으로 평균이 손익분기점이 4.5에서 5불 정도 수준인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미국 정유 설비 업체도 96% 지금 풀 가동하면서 석유 제품을 빠르게 재고를 쌓았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12월 달부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가동률을 상승하면 당연히 석유 제품 수출이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기습적인 한파로 난방 연료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증가하면서 상당히 정제 마진에 대한 또 하락에 대한 압박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제 마진 하락 압박과 반대로 기초 석유화학 제품의 정제 마진은 일부 제품에 한해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부 업종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업황을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화학 업체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NCC인데요. 네. NCC는 지금 톤당
12월 둘째 주 기준으로 225불입니다. 225불이면 이제 손익분기점이 약 250불 정도 수준인데 손익분기점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11월 달에 보면은 한 210불 밑으로까지 빠졌다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하고요. 12월 4일부터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소위 말한 중국 관련된 폴리에스터 가동률이 50% 미만이었다가 12월 달에 70%대까지 올라오면서 이게 80% 중후반까지 정상화된다고 하면 에틸렌 스프레드는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의 기초석유학 제품들이 스프레드 복원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 첫 번째로는 건자재 원료 PVC가 지금 11월 달에 745불에서 중국에서 지금 845불까지 11% 정도 상승하면서 PVC는 역시 가전제품이나 소위 말하는 그 이 기초 석유화학 재료로 쓰이는데 이 부분이 마진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용수지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 HDPE가 11월 달에 241불에서 지금 321불까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에틸렌 스프레드 관련돼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고 그에 딸린 다운스트림의 석유화학 제품들의 스프레드가 회복되고 있다. 네. 다만 이제 IT나 자동차 소재에 쓰이는 조금 기초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도 좀 고마진에 해당하는 ABS가 역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악화 우려로 스프레드가 좀 빠진 점. 그래서 업체별로도 굉장히 큰 폭의 차별을 보이고 있고요. 타이어 소재에 들어가는 SBR이라고 하는 기초석유학 제품 스프레드도 11월 달에 한 1066불에서 889불로 좀 떨어지면서 네. 기초석유학 제품 내에서도 제품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업황은 점점 회복이 돼가고 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회복. 예, 구간이 있고 내년에 지금 3월 달에 지금 중국의 양에 있어서 인프라 네. 관련된 그 투자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이 뭐 에틸렌 관련돼서 그다음 플라스틱 관련돼서 상당히 석유화학 그 수요 공급이 조금 더 타이트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네, 중국의 정책적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기초 석유화학 관련돼서 지금 수요가 공급을 한 15에서 20% 정도 그 초과하는 수요가 나온다면 네. 15에서 20%가 엄청나게 높은 뭐 수요를 예측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월 달에 좀 좋은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 효과가 나오면 15% 정도 그 수요가 회복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할까요? 관심 종목이요? 네. 아, 네. 관심 종목이라 치면 지금 역시 석유화학 업종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롯데케미칼이나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회복 국면에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저는 DL이라는 회사를 가져왔습니다. 네. DL은 최근에 그 소나무의 원료에서 쓰는 그 재료를 부산물로 소나무 펄프 부산물을 재료로 해서 바이오디젤이나 접착제, 뭐 윤활유, 다양한 기초 소재, 페인트, 뭐 향수까지 다양한 기초 소재를 쓰이는 제품을 만드는 크레이톤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크레이톤이 엄청난 회사, 매출이 2조가 넘는 연평균 매출이 2조가 넘는 회사인데 크레이톤의 매출과 이익이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요. 네. 소나무 펄프를 부산물로 했기 때문에 원가 상승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에틸렌이나 ECC나 NCC 크래커로 나오는데 원가가 상승되면 그 부분이 제품 기초석유학 제품을 만드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전망이지만 다른 경쟁사들이 ECC나 NCC를 원가로 해서 제품 판가를 올리면 크레이톤 이 회사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없이 원가 상승 전혀 없이 그냥 판매 가격만 올리는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부진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요. 유럽과 미주 지역의 매출 비중이 12%에서 5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폴리부텐이라는 거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시장에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 폴리부텐의 생산량 자체를 계속적으로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금 23%인데 35%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매출 2조 대 이 크레이톤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 반영되면 이 회사는 지금 기초석유학 제품 만드는 회사 중에 유일하게 내년에 매출과 이익이 모두 30% 이상씩 성장하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크레이톤 인수가 뭐 신의 한 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현재 1.6%가 빠지면서
59,800원 정도 되는데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그 지금 DL 같은 경우는 손절선을 좀 굉장히 길게 잡아서 한 52,000원 선을 잡고 있고요. 매수가는 6만 원 안에서는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53,500원에서 한 59,500원 정도는 매수 지금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고 목표가는 한 20% 정도 가격대인 전고점 부근이 한 75,000원 선을 목표가로 잡자고 말씀드리겠고 네. 손절선은 좀 목숨같이 지키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숨같이. 네. 네. 손절선은 52,000원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렸고 목표가는 7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